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1월 넷째 주 위클리 블록체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따뜻한 설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설날에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까치가 있는 것처럼 이번 주 시장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보실까요?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주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1,000만 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는데요. 코인 마켓캡에서 보시면 16일 오후 5시 50분쯤에 1,01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9일까지 1,01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를 큰 변동 없이 반복했는데요. 그러다가 19일 아침 오전부터 급등해서 1,060만 원대까지 기록했다가 밤 10시에 1,000만 원 선을 간신히 지키는 데까지 하락합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SV를 만든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이 비트코인을 만든 나카모토 사토시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트리 트러스트를 열어볼 마지막 키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따른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른 실망감에 가격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 선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했는데요. 22일 새벽 4시부터 소폭 반등에 1,01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16일 19만 원 선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8일 오전 10시 18일 오전 10시쯤에 20만 원 선을 넘었는데요. 그러다가 얼마 안가 다시 19만 원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 19만 원과 20만 원 선을 넘나들며 큰 변동 없이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16일 중국계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탈 블록VC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기타 스마트 컨택트 플랫폼에 비해서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더리움의 기술력, 생태계, 애플리케이션, 시세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더리움은 유사한 프로젝트에서 유사한 프로젝트와의 경쟁에서 최종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비인 크립토는 이더리움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동조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비인 크립토는 글로벌 헤지펀드 3LO 캐피탈의 수주의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경향은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이 같은 흐름 반복됐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이 같은 패턴을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으며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인 갤럭시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은 2년간 하락세인 거잖아 다음 주에 강세 신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6월은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는 한 달 될 것이라면서 이더리움이 현재 가격보다 400% 오른 $850로 진입할 수 있는 파란 볼릭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SV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SV 41만 원 선에서 출발했다가 금방 40만 원 선을 가라앉았다가 3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하락해서 19일에는 20만 원 선까지 내려오는데요. 이때 비트코인 SV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나카모토 사토시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인 트레이 트러스트를 확인할 마지막 키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그 실망감에 가격이 40% 폭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 SV가 오는 2월 4일 제네시스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는 기대감에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22일 기점으로 35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제네시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20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차트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 준비했던 소식은 20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지내시고요. 위클리 블록체인 20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